요하샬롬 오늘은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많아지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후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째로, 창세기 13장 17절에 일어나라 일어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콤이콤이라고 하는 것의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아픔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남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게세만의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인하여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는 이제부터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제부터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 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갈매산에서 크게 순위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는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다가 아예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하였죠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어서 그것을 마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여와의 사자가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호랩산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왕상 19장 8절에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 0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일어나시면 되겠어요. 또 둘째로 일어남은 담대한 전진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여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과 싸울 사람은 겨우 기도원과 300명 뿐이었어요. 기도원에게는 과연 이런 중과 부적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부하, 불를 데리고 또 적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도원은 적준에서 한 사람이 꾼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을 볼 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친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 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어 엎드러뜨리리니 곧 쓰러지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적병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꿈과 해몽을 듣고 기도원은 소망이 생겼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비하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라고 외쳤어요. 사사기 제장 15절에서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싸우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이었어요. 오늘 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은 온갖 슬픔과 낙심과 염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이 구원의 완성이 가까울 때 성도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반복적인 삶의 연속. 사실 별로 재미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 그냥 주어진 현실을 살다 보면 별로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또,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인생에겐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맞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늘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속을 때 자포 자기 낙심 충만, 좌절 충만에 질 때가 많지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죠. 더욱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정복 운동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체적인 비전과 꿈이, 나의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실제 내삶 속에 실천되고 있는 비전과 꿈이 맞다면 반복적인 삶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빛을 바랄 수 없지만 일어나면 빛을 바랄 수 있어요. 이어 남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둠과 불신, 불가능의 장벽을 깨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누리는 사람이 희한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주어진 일반은 총 현실의 삶 속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있지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있죠.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긍정적인 사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대단해요. 깊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헌신도 아주 크게 크게, 큼직큼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내면 자체가 너무 어둡고, 내면이 너무 부정적이고, 내면이 너무 우울감이 넘치고, 그럴수록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Jesus crushed Satan's head. So Jesus is true Creator God, c h r i s t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대가리 박살 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 안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내면이 불행하고, 그 정도로 내면이 어둡고, 그 정도로 내면이 우울한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대가리 박살 내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양한 거예요. 참. 좋은 거를 전달해줘도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시간표 속에서 주어진 그 정도의 불량의 복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잘 누리고 있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잘도 정복하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잘도 쟁취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다 주님의 분복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할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 영적으로 잠들어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깨어서 일어날 때산 자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로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일어난 우리는 이제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남은 또 빛을, 이렇게 바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어나라, 행해라, 이 행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다음에 걸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7절에 행하여 보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히트파엘 명령형, 이 재귀동사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강력하게 걸어라 이거예요. 아니, 강력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걷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받습니까? 무슨 열매를 바랍니까? 생각에서 멈추면 열매가 없어요. 생각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 뭐든지 그렇죠. 영육 간의 전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실천하냐. 안팎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쪽은 언약화, 바깥쪽은 현장화. 이 안팎이 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안쪽이 너무 강해 버리면 지식화가 돼 버려요. 바깥쪽이 너무 강해 버리면, 사실 바깥쪽이 너무 강한 사람도 없어요. 바깥쪽이 너무 강해 버리면, 열심주의자가 되죠. 그래서 안팎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도 참 어려워요.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 합니까? 맞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또 맞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참 듣기 힘들어요. 맞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현실이 안타깝죠? 교회 아니든, 교회 바뀌든,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종과 횡으로 걷는 것이에요. 종과 횡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땅의 십자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 네 스스로 반드시 걸으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바로 할라크 행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스스로 반드시 걸으라.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지 이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할 때도 소심하게 하면 되겠어요? 수동적으로 하면,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할 거예요? 능동적으로 안 하고. 수동적으로만 하면 죽을 때까지 수동적으로 하다가 말아요. 이 복음 운동이든, 일반적인 사업이든, 능동적으로 해야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능정,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언약적인 믿음으로 도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현실적인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어요. 창조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정, 능동적으로 행동해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구원사역과 어떤 현실적인 사업과 일은 비슷하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운동은 언약적 믿음과 실천이고, 현실의 운동은 언약의 베이스를 깐 인생들이 신자죠. 이 신자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실천 속에서 현실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가진 하나 님의 백성 들, 당연히 언약 적인 믿 음의 뿌리 를 내리 면서 긍정 적인 사고 속 에서 실 천할 때뭐 영육 관의 전인 쪽 으로 그리스도 화가 되는거 죠. 뭐. 그런데 말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또쉽게 말하 는 말도 사실 별로 없 지만, 그런데, 이 말씀 이 체화 현 장화 체질화, 기질화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는 가로축 하나와 세로축 하나가 합해서 된 것이죠. 하나와 하나가 결합하여 둘이 된 것이 아니라 넷이 되었기에 배가의 축복을 뜻하, 뜻, 뜻합니다. 다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네 방향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면서 사통팔달, 형통의 축복,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제의 축복, 분열이 아닌 화합과 결합의 축복, 점점 더 강하여지는 증가의 축복,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걸으면서 네 스스로 반드시 걸어라. 능동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확신 가운데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전진, 도전, 진취적으로. 그러면, 날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내 수준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내 상태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내 과거를 이긴다니까요? 내가 나한테 질수 없죠.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지면서 살아왔잖아요. 저는요, 뭐든 지속을 잘못 했어요.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을 못 하니 무슨 열매가 얼마나 있게 했어요.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소심했고요, 말 못했고요,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졌고요, 지금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빨리 찾아오셨고, 또 언약으로 빨리 찾아와 주셔서,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언약화의 응답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현장화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시스템 속에서, 현장 시스템 속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하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도 안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해야 천만, 천군, 천사가 역사하니까요. 기도를 해야 불말이 역사하고, 기도를 해야 불병거가 역사하니까요. 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기도 않고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해요? 아니,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은뭐 5분도 못 해. 아니 목사들끼리 만나서 기도하면 최소 10분 이상은 해야죠. 아 기본은 30분 아닙니까? 아유 그런데 또 이렇게 꼭 이렇게 변명을 하고 꼭 이렇게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 남들한테 뭐 얼마나 지적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죠. 야,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말씀이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기도를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 글쎄요, 10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10분도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집요하게 혼을 내죠. 다소 율법적이지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냐? 너 놓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언약이 성취되게. 여러분, 뼈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육신적인 거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거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내 자녀가 잘 되게. 세속적인 거 놓고. 사업 잘 되게.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제발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세계 보음마 어떻게 하면 미전도 종족 보음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보음마 어떻게 하면 천만 교회 교회를 개척할까 어떻게 하면 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남극 북극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어떻게 하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소개 그리스도의 절대 현장 전도 제자들이 세워질까. 이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라고요. 대략 제가 한 시간 동안 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 제목은요, 그런 영성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세계보고마의 능력을 죄험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도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이 잘 벌려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도록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이 불신자들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성도들의 90여 퍼센트 이상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해요. 그, 목회자들과 우리가 그 간증을 나눈단 말이죠? 무슨 간증을 해야 됩니까? 오늘이요. 그리스도 전달했는데요. 세상에 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걸 간증한다니까? 이런 걸 간증 안 해요. 이런 걸 간증 안 하고 무엇을 간증하는 줄 아세요? 간증도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웃어요. 아이고, 내 자녀가요.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런 걸 가지고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까? 물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간만에 만나서 그런 걸 놓고 간증거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유, 내 자녀가 이번에 뭐 주의 은혜로 삼성이 어, 들어갔네? 그 짧은 아무런 감정 섞이지 않은 몸이 건조하게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집중기도 할때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어떻게 사업을 하지? 어떻게 전달을 하지? 어떻게 정리를 하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리 왜 안되겠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뺏겨요 저 머리는요 대체적으로 불신자들이 머리예요 신자들은요 저기 꼬리에 있어요, 꼬리. 이게 웬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영지주의자로 만들면 안 되죠. 기복주의자로 만들면 안 되죠. 신비주의자로 만들면 안 되죠.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해줘야 돼요. 언약으로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감 경제를 정복하고 쟁취해야 될 현실적인 기능과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균형감 있게 성도들을 성공자로 만들어야죠. 지금 왜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정말 생명의 가치에 꽂혀 있는 복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목사를 만나는 게 최고 복이에요. 그러면서 균형 잡혀 있게 이 복음 경제화 시킬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또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그런 목사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저만 안 보이나요? 한쪽으로 늘 쏠려 있어요. 두루, 두루,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침루해야 된다고요. 왜 전인적인 그리스도 화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꼭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꼭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뭔가 좀 영적인 사람은요, 영지주의로 빠져 있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게 가르쳐요. 최소 6시간 이상 주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7시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잠안 자고 뭐 하십니까?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와,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어쩜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돋아요? 그러면 그때 전도가 되잖아요. 아 주의 은혜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게 만들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막 칙칙하고 어둡고 어, 피곤해 쩔어있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물론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현장 전도하면 전도는 되지만 우리는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러니 영육관에 영육관에 되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 밥을 굶지 않고 먹으려고 는 하고 있어요. 아주 귀찮지만 저는 사명감 때문에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끼한끼 한끼 거의가 새끼는 다 먹어요. 물론, 아침은, 뭐,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걸로 먹을 때가 있지만, 배는 채웁니다. <laughs> 여러분, 배는 제대로 채우시고, 걸어 다니세요. 활동하십시오. 운동하세요. 활동만 해도 운동입니다. 방콕하지 말고, 자동차로만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왔다 갔다,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운동되는 거예요. 언제 또 운동 안 하잖아요. 삶 속에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운동처럼 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유 대신 그리스도를 침노하다 보면 주님이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창세기 13장 17절에. 공동 번역에서는요, 어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루두루 두루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지역보금화에 만족하지 마세요. 왜 지역보금화에 만족합니까? 우리는 세계 열방보금화 운동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쪽에서 성교 운동하는 거죠. 시간 쪽에서 지역 전도하는 거죠. 시간 쪽에서 옆에 도시 가서 전도하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관리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 균형 잡힌 삶을 살다 보면 재밌어요. 아 기획력이 생기거든요. 저한테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목사님 도대체 언, 언제 쉬어요? 저요 쉴때잘 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풀로 너무 뛰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쉴땐 아주 잘 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생명운동도 펼쳐야 되고, 제자화도 시켜야 되고, 틈틈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또 충분히 쉬어줍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시간을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두루 돌아보아라. 이 말씀에는요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펴라 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배워가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던 것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릇이 커질 수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 극진보 단체 교단에서 어,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러면서 선교단체, 여러 선교단체를 제가 침, 먼저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고, 그 뒤서부터는 이 파라적인 관점, 연합적인 관점에서 많은 선교단체를, 전도단체를 많이 섭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릇이 주의 은혜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하셨고, 분별이 되게 하셨고, 균형감 잡히게 해주셨고, 좋은 거는 수용하고, 나쁜 거는 뱉고, 심지어 이단, 2단, 진짜 이단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다니까요? 진짜 이단들이요,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죠? 여러분, 그릇을 키우세요. 이곳저곳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뚫고 통과해라, 이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에서도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건너야죠. 건너지 않으면 되겠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야죠. 안 가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만나야죠. 만나야 응답이 있어요. 침노해야죠. 침노하면 응답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아야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 무시하지 마세요. 이 총체적인 언약.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어디에서 사실 많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신저가 없어요. 오늘 제가 저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예루살렘 어느 교회 갔는데 사실 메시아닉 주의 대부예요. 근데 세상에 대속죄일이 굉장히 큰 명절인데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하거든요. 이제 유대인 전통적으로 또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해 제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토요일에도 예배하고 주일에도 예배를 했었거든요 여튼 뭐 토요일에 갔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명절이지만 어떻게 4시간 동안 예배를 하냐고요 4시간 동안에 뭐 메시지를 뭐 진짜 은혜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쭉 읽고 이제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 음미를타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요. 아, 기도도 잘안 해. 아,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잘안 하시죠. 아유, 답답해요. 정말. 안타깝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 어, 메시아닉주 같은 경우는 결론 언약에 아주 어, 구체성 이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근본의 언약이 아주 희미하고 현장의 언약은 더 희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약해요. 이게 메시지 듣는데 아유 졸리더라고요. 오늘도 뭐한 시간밖에 안 들었어요. 어... 이런저런 말, 뭐 좋은 말씀들은 또 하셨죠? 중간중간에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이제 좀몇 개월 지났으니까 어, 지금 그 목사님의 또 어떤 영적인 색깔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온누리교회 WCC. 그런 건 아주 개방적으로 잘한다니까요. 이 꼬장꼬장한 보수적, 너무 보수적인 그런 단체는 그런 메시아닉 주화도 소통을 하네요 토요일에 예배한다고. 안식일교도 아닌데. 여튼, 어,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우리 이제 수원지교의 전도사님과 함께 시간 맞춰서 갈 생각인데, 어 나름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색깔이나 그 영성을 그 분위기를 볼 필요는 있었어요. 근데 뭐 크게 뭐 여지 없이 크게 뭐 기대는 안했었기 때문에 뭐 기대에 차진 않았죠 당연히. 여튼 안타까운 그런 지금 이스라엘 현장의 그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현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왔죠. 아니 그런데 메시지 끝나고 왜 기도를 하네요 아 합심기도 안 하더라도 본인이라도 기도하셔야지 아 너무 싱거워 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니 왜 메시지 안 하고 본인이라도 기도하시고 끝내야지 왜참 이해가 안가 아, 너무 이해가 안 가지만 어 영적으로는 이해되니까 영적으로 이해해야죠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 안 돼도 네 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산하고, 고민하고, 생각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아니, 왜늘 계산만 해요? 늘왜 고민만 해요? 늘왜 생각만 해요? 왜늘 가만히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에서 져버려요. 생각하다가 말아버려요.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단을 쌓아야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죠. 저도 이 시간 하나님께 중심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로서 하나님께 중심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드리는 시간 많이 가져야죠. 지금 TV 보는 시간인데, 그죠? TV 안 보고 이렇게 중심 드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아, TV 봐봤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명령과 이어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놓치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예배 드려? 또 예배야? 또 말씀이야? 또 기도야? 또 전도야? 또 선교야 또 찬송이야 또 교제야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한다고? 10시간 합니까? 근데 연속 4시간 하는 건 잘못됐죠 예배는 짧고 굵게 1시간 잘 드리면 돼요 멋있게 맛있게 온전히 온전히 드리는 게 좋지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매번 반복하더만. 아유참 한숨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명령과 이어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서 단을 쌓았단 말이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소풀에 이르러 거기. 거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지요. 무엇으로 교제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지요. 과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 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것입니다. 10편, 50편, 5절에서, 이러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자, 제사로, 예배로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체결한 사람이다. 예배를 잘 누리는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배를 잘 누리는 사람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끝날까지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도는 영원한 땅,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온전한 예배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온전한 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해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마다 하나님의 설령 기도하여

아버지 이수라 종족이 하늘에서 이스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얻다 설능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현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청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아하는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이 만역사 주시옵시기 도나이다 은혜 하게 하시고 능력 하게 하시고 말씀 하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기에 대근해 박신을 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언약과 정체적인 언약과의 답을 쟁취하게 해 주시옵시고 현장화의 응답을 쟁취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종경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저시온성의 하나님의 시여 주 예수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 은사배 풀어주시옵시며 오대양 육대주의 남은 자와 이기는 자를 재생 산하고 찾아. 세우는 아버지 천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는허가의 원세 또 하늘의 박집사님 하나님 성전사님, 시어 하나님 시어정사님, 어, 정집사님, 성령이 불러사로 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정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 능력 정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매순간마다 설령에도 바르며 말씀 인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절대 연장년도 제자 3명 감당게하시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시서 모든 허감의 경제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 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전 천일께서 정말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버리스길 라아굴라와 같은 행실인 생들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시여 교회계 척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의 주인 될수 있도록 하나님시여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연한 허감의 권세 사타당 영귀신들의 세례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원하시오 령이불 아니라 부샬라저라 뭐 결박받음이 없게지고 아니라 부샬이 날지 다모원로 어찌 불모세 떨어져 내 보살라 주의째다 성령의 충만이 역사하시고 천만천군 천만 천군 청완 충만이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모한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고 계시오니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야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총만치 외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에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삼가미리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 변화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소망하는 그 중심과. 저시온성의 주 예수 그리스의 교회 공동체를 남은 자를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소망하는 그 중심과 또 실행할 그 시간표 속에 이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